이번 전시는 제가 기존에 하던 여러 작업 방법에서 좀 탈피를 하고자 그리고 제 생각의 틀을 좀 깨고자 많이 노력했던 전시입니다. 그래서 재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 방법을 조금 변형을 주고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 혹은 또 캠퍼스에서 좀 돌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서 작업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주 재료가 이제 콘테를 사용해서 날카로운 선과 또 반복적인 선들을 사용해서 어떤 제가 이 작업 시간 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선들을 그 선으로서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콘테를 작업을 하고 그 위를 또다시 붓으로 문지르고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제 스스로의 가진 것들을 해체하고 그리고 그 붓들의 자국들이 흘러내리는 자국들이 또다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어떤 선들이 되고 이런 형성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제 작업에서도 저를 제 그 어떤 틀을 깨는 것이 곧 새로운 것을 이렇게 주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작업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시가 적어도 어떤 저는 결과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 최소한의 것도 모든 게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몸으로 다가왔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소멸과 생성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작업한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렇게 제 작업의 어떤 큰 틀을 지금 이번 전시에서 이렇게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.